첫사랑이 끝사랑이 된 스타들도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첫사랑 저격남은 누군가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에 전역한 빅뱅의 멤버 태양수. 우와. 네. 너의 이거 만지던 손길 얼굴이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태양 씨는 무척 팬이거든요. 아, 저도요. 로맨티스트예요. 너무 착하고. 정말로. 네. 네. 일단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서 방금 부르신 그 노래는 솔로곡이었고요. 그 전에 뭐 거짓말, 하루하루, 붉은 노을, 뱅뱅뱅 등 정말 히트곡은 손에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빅뱅 안에서도요, 메인 보컬입니다. 근데 춤도 굉장히 잘 춰서 저는 메인 댄서 역할도 맡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음악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갖춰서 개인 솔로 활동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그런 가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K-POP 팬들이 주목한 태양 씨의 저도 참 팬이었는데 네. 첫사랑이자 끝사랑 배우 민효린 씨잖아요. 네,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민효린 씨, 이른바 명품 코로 불리는 그 인형 외모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영화 써니 그리고 K채널 예능이죠. 언니들의 슬램덩크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양 씨보다는 2살 연상입니다. 네, 태양 씨와 민효린 씨 2015년 6월부터 공개 열연을 시작을 했었는데 빅뱅의 시드니 콘서트 그리고 도쿄 콘서트에 민효린 씨가 당당히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두 분 열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태양 씨가 그 전까지 모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뭐 춤 잘 추지 잘생겼지 뭐 빅뱅의 또 멤버이기도 하고 태양 씨 솔로로서도 굉장히 멋진데 과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빅뱅 인터뷰에서 다섯 명 멤버들에게 다 질문을 해보면은요. 가장 차분하고 굉장히 착하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조금 더 강렬하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우도도 벗고 이렇게 남성미를 뽐내지만요. 민효린 씨가 첫사랑이고 그리고 민효린 씨 전까지는 누굴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담았습니다. 네. 근데 모태솔로였던 태양 씨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민효린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태양 씨의 솔로곡인 새벽 1시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였어요. 그때 민효린 씨가 이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을 맡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콘티가 아주 노면했거든요. 진짜 애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아, 새벽 1시 뮤직비디오. 네. 오! 야, 이런 게 나오면. 정이 없었네요. 네, 정이 가죠. 정이 안 가죠. 이게. 아, 이거 대단합니다. 나는 민효린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이죠. 태양 씨 이미지에 저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자유롭게 누워요? 아니, 그전에 곰민영이라 그렇게 했죠. 집에서 연습이라도 했겠죠. 그게 더 이상하네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곰민영. 타프도 아니고, 그건 안 됩니다. 너무 몹쏠이라고. 아니, 근데 이런 배드씬이나 키스씬 있을 때 연습을 계속 감독님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거의 이틀 정도 밤새면서 뭐 40시간 이렇게 넘게 찍는 경우가 흔한데 40시간을 뽀뽀하면서 찍는다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붙어있잖아요. 어쨌든 둘이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그쵸, 보통 아이돌분들이 이틀, 3일 찍으니까 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NG가 많이 나고 해서 계속하다가 정분이 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 민효린 씨도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지냈는데 성격이 되게 수줍음도 많고 되게 착해요. 약간 여성여성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파격적인 연기를 이렇게 막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뭐 맞춰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진짜 누가 태양 씨가 찍은 거예요, 여주인공?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 씨가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을 누구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네. 근데 지드래곤 씨가 지인의 지인이었던 민효린 씨를 추천을 한 거예요. 지드래곤 씨가 근데 이제 마침 태양 씨도 뭐 그 민효린 씨가 나왔던 영화 써니 이런 걸 보고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참에 이 여주인공을 맡게 되니까 촬영을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태양 씨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하게 됐는데 신혼부부가 두 분 다
뭐 아직 젊어서 군대 다녀와서 결혼해도 됐을 텐데 결혼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책에 첫사랑에 푹 빠졌던 태양 씨가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좀 결혼을 서둘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죠. 첫사랑이 곧 끝사랑이 된 두 번째 스타 누군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분의 연애 기간을 들으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분 초등학생 때 만난 짝꿍과 무려 19년을 연애한 사람이에요. 19년이요? 깜짝 놀랐죠. 평생 사랑했구나. 야. 이 엄청난 순정남은 바로 요즘 정말 핫한 배우죠. 우정세 씨입니다. 아, 우정세 씨. 너무 좋아요. 레이디 제인 씨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K본부의 동백꽃 필 무렵에서 네, 노큐티로 이제 인생 캐릭터를 갱신을 했는데요. 오정세 씨 역시 첫사랑과 결혼한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남이에요. 네. 네, 진짜 오정세 씨 얼굴만 봐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 뭔가 찌질남 같은 캐릭터가 딱 떠올라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잘 살리는 또 배우잖아요. 네, 오정세 씨 1997년에 영화 아버지로 데뷔한 후에 수많은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첫 주연을 맡은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천만 영화 극한 직업에서는 테드창 기억하시죠? 테드창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19년이나 했으면 첫사랑을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라 했을 때 지금의 아내분, 안희선 씨 옆에 가서 딱 앉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예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 자리에서 짝꿍이 되는 네. 순간에? 13살이. 그때 한 프로포즈는 카운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그때 당시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오정세 씨가 짝꿍이 되고 나서 이 안희선 씨를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막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짝꿍이 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정세 씨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진짜로 중간에 딱 3개월 헤어진 거 빼고는 그 뒤로 쭉 연애를 한 거죠. 네? 와,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19년의 긴 열애 끝에 2006년 12월에 정말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영화 같은 연분인가 봐요. 보통 연애를 몇 년 정도 하다 보면은 첫 스킨십이 어떤 거였는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정세 씨는 19년이나 만났는데도 첫 스킨십이 어떤 거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스킨십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스킨십으로. 그래서 등산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 고민하다가 아내분의 목 위에 이렇게 팔을 올렸다고 해요. 첫 키스도 역시나 힘들게 해냅니다. 첫 키스는 고3 겨울방학 때였는데 일단 친구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옥상에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낸 다음에 어렵게 첫 키스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귀엽다. 근데 연애를 19년이나 하고 2006년부터 결혼 생활을 했으면 무려 32년간 뭐 정말 계속 붙어 있었던 건데 그때 권태기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사실 오정세 씨가요 아내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한 방송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온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 이제 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떤 거예요. 근데 그 말 끝에 과거 불안정했던 무명 시절에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라면서 공공연하게 또 이렇게 애정을 과시했는데 정말 타고난 천생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첫사랑이 꼭 끝사랑이 된 스타들 피날레는 네 거침없는 애드립으로 선 넘는 개그를 선보이며 일명 선넘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남자 요즘 프리선언으로 더 잘 나가는 남자 방송인 장성규 씨. 네, 요즘 대세예요. 2011년 그 M 채널이죠. 그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이죠. 신입 사원을 통해서 처음 얼굴이 알린 장성규 씨. 같은 해에 J 채널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이제 입사를 했고 뉴스보다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표 아나테너로 성장을 했죠. 고정 프로만 현재 9개인데
프리 아나운서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전현무 씨잖아요. 전현무 씨가 9개예요. 불과 반년 만에 전현무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저는 이 MC계의 세대 교체가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속해 계신 네. 그 라인이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계를 조금 지나치게 오래 와 대놓고 와 봐요. 방기집권이야. 오늘 마지막이라. 유재석 뭐. 나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강호동 장님 있잖아요. 김동엽 너무 장기집권이에요. 우리들이 클 수가 없어 개그맨 후배들이.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서서 이제 지고 있으니 그 다음 타자가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가장 아마 지금 풍광받는 후배가 아마 장성기 아나운서 아닌가. 솔직히 제가 하는 프로들을 누가 해야 된다면 그 장성규 씨를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고 같이 있으면 동생인데 굳은 막내 역할도 잘하고 잘 웃어주고 저한테는 정말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예, 장성규 씨에게는 제가 제자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고 그런다면 우리 뭐 나도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다음 녹화 때부터는 장성규 씨가 나오시는 건 거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좋아요. 장성규하고 딜해가지고 되시면 섭외 되시면 언니 워크맨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워크맨 하려는 거 아니죠? 나도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뭐라고는 장성규 씨의 장점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보통 아나운서들이 도전하지 않는 너튜브에서 어떤 컨셉을 갖고 딱 터트리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자기 자리를 찾고 맞아요. 또 자기의 그 꽃을 피는 때가 딱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잘 돼야 하는 친구가 네.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장성규 씨가 얼마 전에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는데 15년 전인 2004년에 이제 게시한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여자친구와 아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저기에 좀 기재된 글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써있잖아요. 되게 애틋하게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분이 현재 아내인 또 15년 전에 여자친구였던 그 이유미 씨의 모습인 겁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맞습니다. 장성규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만났었던 동갑내기 첫사랑인데요. 10년 열애 끝에 201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라의 아들 장하준 군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둘째 임신 소식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유, 큰 단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동창,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성규 씨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삼수생 시절인데 술 한 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널 여자로 봐도 되겠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차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장성규 씨가 차이고 나서 아마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아니면 막 강단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사친에게 거절을 당한 이후로 휴대전화도 없애고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면요. 외모적으로 변화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일단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무려 20kg의 감량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렇죠. 그리고 특유의 이 꿀태 안경이 있잖아요. 이 두꺼운 안경까지도 벗고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다시 딱 등장을 한 거죠. 아, 보이시죠? 네, 그런데 아내분도 이 장성규 씨에 대한 애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 여성 패널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나서 6년 동안이나 정말 장성규 씨 방송을 보지 않았대요. 대단하시죠? 진짜로 질투가 나시나봐요. 그래서 장성규 씨가 혼자 나오는 그 너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만 보신다고 해요. 거긴 여자분이 안 나오시거든요. 여자 연예인이 안 나오죠. 이쯤 되니까 열혈 사랑꾼 장성규 씨의 프로포즈가 좀 궁금한데요. 그 장성규 씨가 노래를 꽤 잘합니다. 네, 잘해요 아주. 고음도 잘 올라가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고해. 고해도 괜찮죠. 제발 고해만은. 김동률 씨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맞아요. 네. 시중입니다. 장성규 씨가 야 이거 고음이 엄청난 노래입니다. 박완규 씨의 천년의 아유 금지곡이에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후렴에 안 올라가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옆에서 프로그램 할 때. 고음이 올라가요. 아,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얼굴이 그때 너무 꼴보기가 싫어. 그리고 본인의 어떤 고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곡한 거 아닙니까? 프로포즈라는 취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노래는 진짜 잘해요. 네, 역시. 아. 근데 의외라니까요. 장성규 씨가 진짜 노래 잘한다니까요. 네. 근데 천년의 사랑은. 좋은 곡이 많은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감사라는 노래 정말 잘해요. 아, 감사. 내가 저기 뭐야. 근데 왜 천년의 사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부르고. 장성규 씨에게 천년의 사랑은요, 전현무 씨에게 링딩동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불러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불러서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거든요.